KBS 신관앞 야외 특설 무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촌이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축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김상태 씨가 그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농업에 많이 도입된 이 개념인데요. 이 생산을 하는 1차 산업과 그리고 가공을 하는 2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까지 합해서 융합돼서 6차 산업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축산업에도 6차 산업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하시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목장에선 소만 키워. 쉿, 여기선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목장을 좀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 서울 근교에 이렇게 멋진 목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그래요? 네. 아주 오래된 목장입니다. 저희 목장 벌써 6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목장이죠. 60년이요? 네, 그럼 사실 그 요즘에 이런 목장이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이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도 네. 이제 생존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네. 야. 산업에 부는 새바람 6차 산업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절 따라오세요. 그 첫 번째 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1차 산업입니다. 우유 생산이 이루어지는 축사를 찾았는데요. 소들이 넉넉한 공간에서 편하게 있는 걸 보니까요. 소팔자가 저보다 낫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너무 좋다. 생각보다 이게 소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목장이 큰데 한 2, 300마리 정도는 키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는데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환경인데 이 저희 목장 이 규모가 120도 정도의 젖소 분열을 다시 자연으로 순환시키고 토양으로 다시 순환시키기에 적절한 규모입니다. 아, 그러니까 딱 지금 규모에 알맞은 그 젖소의 마리수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오, 몰랐어요. 소를 먼저 생각하시는 이유. 네, 이 목장에서 직접 키운 작물을 수확해 사료로 주는데요. 이때 소들의 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줄게. 진짜 좋아하는 거죠, 저거. 소들이 너무 좋아요. 네, 친환경으로 직접 기른 건초를 먹으니 젖소의 건강은 자연스레 좋아지겠죠. 왜 아니겠어요. 뭐 사료만 주면은 사실 비용도 적게 들고 네. 일하기도 상당히 쉽죠. 근데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풀을 먹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료의 한 60%는 풀로 채워줘야 돼요. 드리는 정성만큼 신선한 원유로 보답하는 소 때문에 언제나 젖소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지금 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자, 어미소가 젖을 짜기 위해 향하는 곳입니다. 바로 로봇 착육입니다. 레이저가 자동으로 젖꼭지 위치를 찾고 알아서 우유까지 짜주는 아주 똑똑한 기계입니다. 이야, 이게 아주 손이 많이 간다고 들었는데 되게 똑똑하네요. 네, 예전에 인력이 부족해서요 착유 시간을 놓친 일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젖을 짤 수 있으니까요 어미소의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소들도 편안한가 봐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도 얼마나 편해지셨겠어요. 착유를 안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목장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우유가 남기 시작하면서 네. 생산량을 제한하는 우유 쿼타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적정량 이상은 저희가 우유가 나오더라도 생산하기 아니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남는 우유 안에서 저희가 목장 내에서 가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목장 안에서 가공식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유가공 제품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 좋은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2차 산업 고품질의 가공품을 생산하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께서 여기 오면 남는 우유를 갖고 뭘 한다고 그러시는데 네, 여기가 치즈랑 요구르트를 만든 공장이에요. 공장이요? 네. 아, 여기가 공장이에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좀 작네요. 그래요. 예. 목장형 유가공 하는 곳이라 예. 네. 아주 크진 않고.
이것은 우유 쿼터제로